사마 DNI의 문 과장입니다. 사마 사운드의 함 과장입니다. 제네릭과 저희가 좀 재미있는 행사를 기획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가지고 계신 제네릭을 아주 예쁜 컷으로 담아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분들 중에서 좋은 사진들을 골라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는 행사를 진행했었어요. 그 직원들과 같이 그 사진을 보면서 더 좋은 컷이 뭐 있나, 그래서 전체 직원들과 같이 사진을 선정했고요. 그 중에 정말 영광스럽게 두 장의 사진이 선택이 됐습니다.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신 두 번째 2등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. 요 사진, 요거예요. 자, 이 사진의 이름을 자개컷이라고 했습니다. 요 사진의 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?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일단은 그 모던한 인테리어 그런 데에만 이제 있는 사진들을 많이 봤었는데, 보통 그런 컷들이 또 많이 들어왔었죠. 네, 근데 이 자개장 앞에 있는 게 이게 너무 이쁘더라고요. 사실은 저희는 이거 되게 이 사진은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상당히 이건 무조건 순위권 안에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뭐 실제로도 역시 모두의 보는 눈 비슷했나 봐요. 그래서 2등을 차지하게 됐습니다. 새로운 컬러의 제네릭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저도 갖고 싶은데. 그럼 이제 대망의 1위 사진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. 1위 사진은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는 여기 이 사진. 먼저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. 일단 무엇보다도 노력이 많이 보였었어요. 사진 찍으시는 분이 어떤 조명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구도 이런 부분이 그냥 취미로 찍으시는 분이 아니라 좀 사진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 같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조명의 조도나 그 다음에 구도 자체가 너무 좋았었어요.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고, 사실 그 중에서는 저희 두 사람이 봤을 때 이 사진이 순위권이나 1, 2위에 들지 않을까 싶었던 아쉬운 작품들도 많지만, 우선적으로 저희의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해주셨던 사진들이 뽑혔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이번 행사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 운동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 저희 제네릭 이번 그 다음에 사마와 함께한 제네릭 행사에 같이 동참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의외 컷이 하나 있었죠? 저희가 이 선정 기준에는 사실 부합하지 않았는데 너무 이제 심금 울리는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. 너무 안쓰러웠어. 네.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지는 못하고 대신에 저희가 그래도 최소한 이제 여기서 좀 소개는 해드리고 소정의 상품 정보는 드리려고 일단 그 심금을 울리는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. 보이시는 이 사진. 이 사진이에요.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건데, 이 사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사진이 아닐까. 네.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진 너무 따뜻했습니다. 특히 이 그 디테일, 이 초록색 LED 이 부분 진짜 그 디테일이 부분은 깜짝 놀랐어요. 네, 거기에서 진짜 이제 심금을 크게 울렸던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보고 이제 눈물을 흘리시고, 저 역시 사실 이분과 비슷한 상황이거든요.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. 그래서 이 사진을 소정의 그냥 특별상 정도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.